원장님 이번엔 어떤 메뉴죠? 화이트 아메리카노를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화이트 아메리카노? 처음 들어보는데요? 당연히 처음 들어보겠죠. 그거는 제가 개발한 메뉴이기 때문에 당연히 처음 들어보겠죠. 네, 아메리카노 많은 분들이 드시겠지만 아무래도 아메리카노 자체가 너무 좀 밋밋하다, 좀 약하다 이런 분들, 그래서 아주 뭐 유행하시는 아이슈페너라든가 이런 메뉴들도 즐기려니 또 크림을 또 싫어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부드러운 우리 전 시간에 했던 그 라떼 마켓도 이런 메뉴 만들 때 우유 거품을 만들었었죠, 위에, 그죠? 그래서 그 거품을 이용해서 아메리카노 위에 우유 거품을 띄워서 아주 부드럽고 또 아메리카노를 말단 이런 메뉴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메리카노에 우유 거품을 넣는다고요? 그렇죠. 상상이 안 가시죠? 네, 상상이 안 돼요. 네, 만들어서 한번 먹어보면 최고겠죠? 네, 빨리 만들어주세요. 뭐 여러 가지 커피 쓰셔도 되지만 저는 오늘은 여러분이 추석 때 아주 간편하게 드실 수 있는 커피이기 때문에 이 인스턴트 커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커피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한 스푼을 넣으시면 됩니다.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집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티스푼으로는 한 두 스푼 정도, 제가 갖고 있는 티스푼은 좀 큰 거기 때문에 한 스푼만 제가 사용을 했습니다. 물 좀 주세요. 네, 물 30ml 정도를 넣어서 일단 커피가 잘 녹도록 잘 저어줍니다. 이때 이 메뉴는 시중에 없는 메뉴이기 때문에 취향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블랙으로 드셔도 되지만 이렇게 설탕을 타서 드는 것도 굉장히 맛있게 드실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럴 때 미리 설탕 5g을 같이 넣어서 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단 거 아니에요? 설탕 5g 정도 넣으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1회 먹을 수 있는 그 정도 설탕이기 때문에, 물론 사람마다 다 틀리겠지만 일단 직접 드셔보시면 단지 안 단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자, 옆에 있는 우유도 좀 주세요. 네. 이렇게 물 잔에 2cm 정도 남기시고 부어주신 다음에 거품을 위에다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품은 이렇게 주르륵 흐르는 상태가 아주 좋은 상태입니다. 이게 굳으면 거품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거품은 입에 넣었을 때 아주 찰진 느낌을 주지 못하고 우리가 백설기 먹는다? 뭐 이런 느낌을 아마 가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위에다가 거품을 끼워보겠습니다. 크림 너무 예쁘다. 크림 봐도 맛있어 보이네. 네, 하여튼 색깔만큼 맛있어야 될 텐데, 일단은 색깔이 하얀색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드실 때 너무 이렇게 급하게 드시는 경우가 많으니까 꼭 천천히 드십시오. 왜, 뜨거운 메뉴이기 때문에. 여기다가도 제가 또 그림을 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서 이렇게 커피 한 잔을 집에서 만들더라도 늘 항상 좀 이쁘게 만들어주면 가족들도 굉장히 좋아하겠죠. 오, 가정에서 할 수 있는 라떼 아트네요. 그렇죠. 그래서 아주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한테 보여드렸더니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아, 맥심에 뜨거운 물을 넣어서. 네. 또 만들고 또 맥심을 또 녹여서. 네. 이런 식으로 또 아트를 또 그려주시면 항상 눈으로 먹는 맛과 입으로 먹는 맛 두 가지 다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메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예쁘다. 오, 너무 예쁘다. 집에서 가족들한테 만들어주면 진짜 인기짱일 것 같아요. 자, 제가 개발한 이 화이트 아메리카노, 여러분들 대신해서 우리 고유리 부원장이 맛을 보도록 봐서 무슨 맛인지 이런 걸 한번 여러분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까지 찍으셔요? 자, 그래서 여러분께서 한번 여러분들 직접 만들어주면 참 좋은데 여러분께서 멀리 계시다 보니까 제가 직접 못 드리고 우리 고유리 부원장을 통해서 맛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맛을 봐주세요. 근데 진짜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죠? 제가 먹을게요. 어디 아까 설탕 넣었는데 많이 단가요? 아니요, 많이 안 달아요. 네, 아메리카노니까 크게 달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커피의 쓴맛만 딱 잡아줄 정도? 그 정도 될 겁니다.
맞아요. 원장님 말씀대로 쓴맛만 딱 잡아주는 정도고 우유거품 굉장히 부드럽고 고소한 맛이 나는데 끝에 아메리카노처럼 깔끔한 맛으로 마무리가 되니까 너무 맛있는데요. 제가 개발해서 저희 직영샵에서도 판매를 했었는데 아주 반응이 좋았던 메뉴 중에 하나입니다. 맛있네요. 네, 이상으로 화이트 아메리카노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방송을 보시고 정말 좋으시다면 꼭 구독 좀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아, 좋아요도 눌러주세요.